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네, 코로나19 규제 완화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또 어마어마한 완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얘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따라가기 힘들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백신 접종률이 높아서 그런지 쿠오모 주지사가 막 풀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이제 그 식당의 수용 인원이 늘어납니다. 또 우리가 지금 50%까지 됐었는데 그렇죠. 네. 뉴욕 같은 뉴욕의 경우입니다. 5월 7일부터 5월이 되면서 지금 엄청 풀리고 있는데 5월 7일부터 식당 실내 수용 인원 75%까지. 그게 지금 뉴욕 주는 75%예요. 근데 시는 50%였는데 이걸 뉴욕 주와 똑같은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네. 뭐 그 외에도 뭐 미용실이라든가 이발소라든가 네일샵 이런 데도 다 75%까지 5월 7일부터입니다. 거의 이제 100%가 눈앞에 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늘리는 네. 거 보면. 그 다음에 5월 15일부터 그 다음 주죠. 이제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의 사무실 수용 인원을 현재 50%에서 75%까지 전부 다 이제 재택근무해서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뉴욕시는 아직 아닙니다. 네. 뉴욕주. 그 다음에 뉴욕시는 카지노 50%. 그 다음에 짐, 뭐 피트니스 센터 이런 데 다 50%까지 늘립니다. 이게 5월 15일부터고요. 네. 그 다음에 5월 17일부터는 그 원래 전에 한번 식당 그 영업시간이 밤 11시에서 12시까지 12시. 1시간 연장됐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5월 17일부터는 이제 실외 식당 운영에는 아예 제한 시간이 없어집니다. 오. 그러고 5월 31일. 5월 마지막 날부터는 이제 실내 운영에도 제한 시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업주 마음대로. 예, 업주 마음대로가 됩니다. 그리고 케이터링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5월 17일부터는 아예 제한 시간이 없어지고 아무 때나 가능해진다는 네. 거. 이제는 뭐 거의 다 풀렸다고 그러니까요. 봐야죠. 네. 그리고 그 케이터링 행사 같은 경우에도 5월 3일부터인데요. 이게 지금은 실내 10명, 뭐 실외 25명. 이제 모든 뭐 이렇게 결혼식이나 뭐 간단한 행사 같은 거를 다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인원 제한은 있는데 뭐냐면 그 자신의 뭐 살고 있는 집 아니면 거주지 주변 친구들, 뭐 친척들, 이웃 모임 요 정도 까진 케이터링 행사 다 허용한다고 합니다. 거주지역에서 집에서 네. 용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5월 3일부터죠. 이때가 이제 월요일부터인데 그 뉴욕시의 경우에 지금 바가 영업은 하고 있는데 안에서 서서 마시거나 테이크아웃을 하거나 뭐 이런 건 가능한데 앉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앉아서 뭘 하는 게 그 카운터나 뭐 예, 테이블이나 이렇게 앉는 게 허용이 안 됐었는데 5월 3일부터는 앉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를 안 가봐서 그런지 이런 규제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해진다. 그다음에 바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동안 쿠모 주지사가 어떤 행정명령을 내렸냐면 술만 사서 술만 주문해서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술을 주문할 때는 반드시 음식과 함께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대요. 우리는 왜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가본 적이 없었는데. 네. 이게 왜 그랬냐면 원래는 예전에 제가 그래도 바 같은 데 가보면 뭐 맥주를 시키거나 뭐 술을 시키면 외국 사람들은 우리는 보통 안주가 반드시 그렇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미국 사람들은 안주 없이 없죠. 네. 네. 보통 그냥 술만 마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왜 없앴냐면 팬데믹 동안 이게 사람들이 술이라는 거는 모여서 자꾸 먹게 되니까 사람 모이지 말라고 너네 만약에 술 마실 거면 음식도 같이 시켜. 이렇게 하고 하나의 규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근데 음식을 시키면 사람을 더 데리고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음식 시키기 싫어서 안 모인다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게 해서 막아놨던 건데 이게 근데 쿠오모 주지사가 푼 게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뉴욕주 의회에서 이 행정명령을 그 없애버렸어요. 폐지해버렸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그 사실상 쿠오모 주지사가 그 성들 그 성추행 네네. 사건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뉴욕주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 팬데믹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대해서 그거를 못하게끔 막았어요. 네, 그런
폐지, 그러니까 그걸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팬데믹 관련 비상 권한을 박탈하는 그런 표결을 했었는데 이게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뉴욕 주 의회에서 요 그 술만 술하고 음식하고 반드시 같이 시켜야 된다는 요 비상 권한, 그러니까 행정 명령을 내린 거에 대해서 뉴욕 주의회가 폐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쿠오모 주지사의 의견과 상관없이 폐지가 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 식당이나 바에 갔을 때 술만 마셔도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 달라졌다는 거. 네. 뉴저지 그동안 말씀 안 드렸는데 뉴저지가 이제 서서히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뉴저지가 5월 10일을 기해서 결혼식이나 장례식 그리고 뭐 종교, 뭐 교회 가는 거, 그다음에 정치 관련 집회, 졸업 파티, 프롬 같은 거죠. 이런 실내 행사 시 수용 가능 인원의 50%. 그렇지만 최대 250명 넘지 않는 것. 요 안에서는 이런 행사들을 치를 수 있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실외 인원도 좀 높였는데요. 200명까지 실외에서 모일 수 있었는데 이걸 500명으로 늘렸어요. 많이 늘렸죠. 네. 그리고 1,000석 이상의 대규모 야외 경기장, 공연장, 운집 인원의 경우에도 원래는 30%까지만 입장이 네. 가능하다 했는데 50%까지. 또 반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뉴저지는 카니발이라든가 뭐 거리 축제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거 뭐 그리고 대규모 놀이동산 이런 수용 가능 인원 50%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점점 재개도 될 거고 식스플래그스 한 반 정도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날씨 따뜻해지면 가족들과 함께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